안녕, 소금입니다. 날탕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제가 오늘은 업비치 옷을 얻기 위해서 잘라보려고 이제 얼굴과 좀만 남은 업비치를 DL에 꿰매서 솜을 채운 다음 베이비 업비치로 만들어줄 거예요. 요 두꺼운 선 부분은 잘라주는 게 좋겠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자르지 않고 뒀다가 깨매고 나서 자를까 생각도 해봤는데 아니에요. 자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두꺼운 부분은 잘라냅시다. 왜냐면 나중에 바느질 할 때 천이 두꺼워서 방해가 될 것 같거든요. 제 손가락도 두꺼워요. 자폭이네. 소리가 쓸데없이 되게 좋답니다. 원단 자르는 소리는 특히 인형수 천 자르는 소리가 되게 좋아요. 그쵸? 최대한 밖으로 잡아당겨주면서 잘라내면 됩니다. 화면에 잘 안 보이죠? 괜찮아요. 쭉 밀면은 밀려요, 이게. 근데 아까 좀 잘못 자른 것 같은데, 하나를. 밀는 거는 원단이 조금 뜯어져서 그냥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얼마 안 남았어. 얘 오피치 얼굴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밀면서도 잘랐는데 금방 잘립니다. 됐어요. 얼굴 가죽을 뜯어냈다. 뭔가 잔인하군요, 말하는 게. 여기 원단을 보면 이렇게 밑에도 좀 잘려있고 위에도 이렇게 잘려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턱 부분을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겉부분을 다 바느질을 해야 되는지 애매한데 다 펼친 상태에서 일단은 바느질을 하고 쭉 잡아당겨서 안으로 밀어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천은 옛날에 다이소에서 샀던 거 그대로 가져왔고요. 천은 최대한 아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남는 건 인형 옷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만큼까지만 쓰겠습니다. 바느질하러 가볼까요? 여기가 안쪽 면이 아니라 그 겉면이네요. 뒤집어서 여기 안쪽 면과 머리카락 떼주고 요 뒷면 귀엽죠? 베이비 업비치를 만들어 볼게요. 바느질하러 꺼고 먼저 바느질통을 가져왔습니다. 바느질통. 아, 이렇게 오는 게 아닌데 큰일 날 뻔. 다소다지뻔 바늘. 여기 하나 남겨놓은 게 있어요. 여기 실이 묶여있죠? 쭉 빼요. 초록색 실은 인형 옷 만드는 데 썼던 거고요. 이번은 분홍 실을 쓰는 게 맞겠죠? 조금 더 연한 분홍을 쓸게요. 얘가 좀 더 진한 분홍인 것 같죠? 아님 말고요. 조금 주황색이긴 한데 오피치 피부에 별로 아따가 손가락 찌릴뻔 살짝 약간 티가 안 나게 좀 덜 나는 색깔로 골라왔어요. 사실 분홍도 있을 텐데 제가 떨어뜨리고 귀찮아서 안 꺼내온 것 같거든요. 최대한 비슷한 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실 끊어질 뻔. 좀 최대한 길게 눌러서 바늘에 먼저 깨줄 거예요. 바느질하는 과정은 보시기 귀찮고 짜증나실 것 같아서 항상 생략했는데 얍! 실 금방 깼죠? 실화도 많이 깨서 익숙해져 버렸어. 실이 긴 것 같아서 짧아요. 도도도도 풀어줍시다. 사고 싶은 인형은 많은데 돈이 없는 슬픈 소금이는 인형을 새로 만들어줘요. 창조이네. 다시 원래 있던 인형 찾아서 다른 인형 만들기. 얼굴 쿠션 베이비 업비치 만들기 스타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을 꿰맸어요. 쭉 잡아당겨서 뒤에를 맞춰주고요. 뒤에는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되는데 저는 귀찮아서 안 묶고 그냥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묶겠어요 오늘은. 왜? 귀찮아서요. 이렇게 해도 귀찮고 저렇게 해도 귀찮고 그냥 제 마음이라서 오늘은 묶어보겠습니다. 화면밖에 자꾸 잘 안 나와서 좀 짜증나실 것 같은데 카메라 고정이 잘 안 돼요. 내 오래된 카메라 고정 때. 됐다. 한번 딱 묶었어요. 이제 진짜 바느질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얍!
곰이 바느질 중입니다. 시작점은 여기고요. 아까 묶은 부분 보이시죠? 쭈루룩. 바느질 같은 거는 이제 좀 보기 지루하실까봐 아따 말하면서 했다가 화면 넘으로 봐야 되는데 카메라로 물어봐서 살짝 찔렸어. 근데 살짝만 찔렸어요. 바느질 보시는 분들 좀 지루해하실까봐 제가 웬만하면 녹화를 안 하는데 그냥 오랜만에 보여주고 싶었어. 천을 조심해서 뚫어야 되는데 지금 카메라 넘으로 보는 거라 사실 위험해요. 이제 아니 카메라로 본 거라 이제 카메라 넘으로 봐서 바느질 할게요. 너무 위험하니까 바느질은 그냥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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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도 꼼꼼하게 잘 됩니다. 다만 테두리 부분을 잘 보고 찔러 넣어줘야 되고 손가락은 항상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 바느질이니까 어쩔 수 없죠. 이제 이 과정은 지루하시기 때문에 또 생략을 할게요. 잠시 후 해봅시다. 여기 더 되게 부들부들해. 좋아. 촉감이 좋군. 손만 채고 공간만 남겨두고요. 바느질은 아직 놔뒀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부피가 줄어들어가지고 천이 약간 모자랄 필 했는데 다행히 제가 치수를 딱 맞춰서 넘어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손 채우고 마무리하고 천 잘라내면 완성이 되는데 한번 그래도 모양 이렇게 잘 나온 것 같거든요. 테두리만 했는데도 좀 점점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라들더라고요. 그냥 도안대로만 꿰매면 되는 것 같습니다. 손을 채워볼까요? 손 같은 경우는 인형에서 아까 이 원래 인형 분리한 얼굴 가죽이었어갖고 원래 있던 손을 다시 넣어줄게요. 바늘이 지금 여기 박혀있기 때문에 밖에다 빼놨지만 조심히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어차피 밖에 있으니까 찔릴 일은 없는데 아까 바느질 하면서 한번 살짝 찔렸어. 네, 살짝 찔린 게 아니라 아! 약간 이런 소리 날 정도로 좀 찔리긴 했어요. 바느질 하면서 어두운 데서 오랜만에 하다 보니 네, 사실 핑계일 수도 있는데 오랜만에 하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급했어. 그 대충대충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사실 꼼꼼하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좀 대충 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이래요. 재미없죠, 여러분? 얼굴에 솜이 차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치워지는 느낌이라 기분이 이상한데요? 어피치, 복숭아, 엉댕이, 빵댕이 느낌 난 귀여워. 약간 얼굴 표정이 귀엽게 생겨가지고 천은 다이소에 있던 천이라 이렇게 단단하진 않은데 그래도 나름 원단 느낌 천 재질이에요. 나중에 파우치도 한번 만들어볼까? 근데 파우치는 조이게 이런 거 하는 게 진짜 힘들어 귀찮아가지고 사실 안 해봐서 힘든지 안 해봤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런 거 해본 능력이 없고 배운 적도 없어가지고 약간 좀 찼어요. 귀엽죠? 나름 되게 귀여워. 잘된거 같아. 인형 솜에 원래 얼굴 부분에 있던 솜을 채워주면 되는데 원래 있던 솜 양만큼 넣으면 되니까 쉬워요. 솜 조절은 내가 직접 넣고 꾹꾹 누르고 안쪽까지 몰빵꾹까지 채워주고요. 꾹꾹 누르면은 들어갈 자리가 남아있어요. 솜 부분을 재워줍시다. 깨끗한 새거솜이에요. 얘 얼굴에서 원래 있던 애 빼낸 거라. 솜이 약간 모자라거든요. 근데 제가 따로 좀 모아놓은 솜이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손 꺼내면 죽어. 노래가 콧노래가 나와요. 원래 바느질 할 때마다 지루해서 노래 듣고 싶을 때 콧노래가 막 나와. 나도 모르게 재밌진 않아요. 근데 솜 채우니까 바느질 하기 되게 쉬울 것 같아. 안 채우기 전에는 이게 헷갈려요. 막 솜이 약간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아니 그 천이 약간 부족해서 근데 채우고 나니까 그렇게 부족하진 않은 것 같아. 빵빵하게 잘 된 것 같거든요. 잘 됐어 생각보다. 여기 봐봐요. 안에 보면은 되게 바느질 잘 됐어요. 이 옆에 부분도 채워줘야 돼. 얼굴이 균형이 안 잡혔어. 여기가 좀 부족해. 옆에도 자꾸 여기 밑에랑 옆에만 왼쪽만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오른쪽을 신경을 못 써줘가지고 오른쪽도 빠방하게 채워줄게. 되게 귀엽죠? 너무 오른쪽에만 손이 많이 들어갔나? 귀여워 솜인형. 나중에 개인 솜도 제작해보고 싶어. 아주
하지만 중국 공장에다가 넣기에는 내가 도안도 만들 줄 모르고 중국어도 할 줄 모르고 번역가 쓸 줄도 모르고 이 상태로 이제 솜을 채웠으니까 게임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보면서 위에서 쭉 여기 선 있는 부분 잡고 바늘이 찔리지 않게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다 깨매지 않고 그냥 뺐다가 넣었다가 조심 뺐다가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되죠 벌써 한 번? 여기 약간 터져있어 여기도 깨매줘야 되겠네요 몰라서 터져있는지 여기 약간 이렇게 바느질 안 된 부분 다시 쭉 넣고 빼고 천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약간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부족하진 않다 빼고 넣고 원래 바느질하는 과정 귀찮고 지루해서 잘 안 보여드린다 했잖아요 근데 한번 시작하면 또 재밌어가지고 한번 이왕 촬영한 거 그냥 끝까지 하자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다가 이제 여기 손 윗부분 머리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머리 부분의 볼륨은 만두처럼 생겼네요 애가 머피치가 약간 안으로 이렇게 넣어줘야지 얼굴이 좀 완성이 됐네나 아 여기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대로 넣어버렸어 손가락 찔릴 뻔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부분 나와서 여기 안쪽 부분으로 집어넣는 걸로 하면 모양이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역시네요 역시 모양이 이쁘게 나왔어 근데 여기 뒤에 막혀있네 실이 두꺼워서 다 안 들어가졌나봐 이런 그냥 엉켰나봐요 이럴 때 짜증나요 실이 이렇게 두껍게 엉켜버리면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거 일일이 이렇게 풀어주기가 되게 힘들어 그랬다 한 번에 막혀서 그런 거 같아 아까 힘줘서 빼면 빠져 좀 끊겼네요 하나가 실 하나 끊김 괜찮아요 이 상태로 해도 되긴 해 실이 좀 덜 단단해서 그렇지 상관없어 그냥 쭉 해줄게요 귀찮으니까 어차피 두 개가 통과됐다 나왔다 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 잘못 넣을 거 같은데 아니야 해 그냥 해 귀찮아 귀차니즘이 이겼다 테두리 부분까지 쑥쑥쑥 넣어주고요 아까 바느질한 부분이죠 여기들은 다 이미 한 번 묶어줬지만 귀찮고 조금 얇은 천이니까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실이 사실 아깝긴 한데 또 다시 빼내고 묶고 하기는 또 귀찮아서 귀차니즘 하나 용서해 한번 바느질한 거두번 바느질하기 꼼꼼하면 더 좋죠 뭐안 풀리고 그쵸 덜 풀리고 얘가 실이 한 자라 상관없어 아이고 짜릿 찔릴 뻔 얇은 실이 하나랑 두 개씩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얘가 동그란 모양이라 손으로 쳐서 찔릴 뻔했어 조심하세요 여러분 바느질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 근데 안 찔렸어 다행히 여기 아까 되게 잘 안 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뚫려있는 부분까지 마무리할게요 금방 완성됐죠? 라고 했는데 벌써 7분 지났어 근데 이거 하는데 한 30분 넘게 걸려 사실 하다 보면 그래요 한 30분 걸릴 것 같은데 아니 바느질 잘하는 사람은 뭐 금방 하겠지 제가 바느질은 따로 딱히 배운 적은 없고요 그냥 초등학교 가정 시간에 잠깐 배운 거 정도? 그래서 기본 바느질밖에 할줄 모르는데 옛날엔 아예 못했는데 이젠 단추 정도는 꿰매고 천 정도는 꿰매고 인형 정도는 꿰맬 수 있다 그래서 등 터진 것도 요즘 수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 인형 솜도 이제 어느 정도 정복을 해가지고 꿰맬 수는 있답니다 손재주가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진짜 손재주 없어갖고 막 초등학교 때뭐 만들고라고 하는 게 제일 싫었는데 솔직히 진짜 할줄 못하고 그냥 못하니까 잘하면 상관없는데 여기도 약간 바느질이 안돼 있나? 돼 있다 천이 얇아서 잘안 보였던 그래도 듬성듬성 박은 건 있어가지고 여기 부분은 조금 더 촘촘히 막아줄게요 그래도 웬만한 그래도 오피치요 베이비 오피치도 웬만이라고 한게 아니라 뭐지? 나름 카카오인데 그쵸? 대형 기획사? 기획사라고 하기 좀 그렇고 대형 회사의 캐릭터인데 예쁘게 꾸며줘야지
뒤에 첫부분 약간 부풀어 오르고 하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의 다 했네요. 아하, 마라밤. 여기 부분 넣고 얘를 마감 중으로 할게요. 마감 있는 부분 쪽으로 한 번, 여기도 두 번. 아이고, 잘못 넣을 뻔했어. 뚫어서 넣고 빼고 뒤로 쭉 잡아당기고 한 번 더 넣고 빼고 할 수 있는데 귀찮은 느낌? 근데 안전빵으로 그냥 한 번만 더 합시다. 실이 약간 좀 두껍게 잘 이상한 모양? 예쁜 모양으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됐다. 하니까 훨씬 낫네요, 확실히. 잘라서, 자른 면을 잡아서 쭉 넣고 한번 묶어줍시다. 실이 길기 때문에 그냥 해도 잘 묶일 거예요. 여기 잡아주고 쭉. 여기서 주의하실 게 손 때문에 잘 안 묶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조심하셔야 돼. 잡아당겨. 잘 묶인 것 같죠? 근데 이거는 한 번 갖고 사질 안 돼요. 두 번, 세 번 해줘야 돼. 왜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실이 한 번 쫙 풀리면 두둑두둑 하고 한 번에 다 풀려가지고 이용은 조심해야 돼. 중간에 실을 놔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한 번, 세 번 정도만 묶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넣고 여기 잡은 다음에 쭉 눌러요. 누른 다음에 여기 잡고 쭉 해서 빼줘. 손을 중간중간 확 놔봐요. 놔버리면 이렇게 묶여요. 매듭이 잘 젖었죠? 이 상태에서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다음에 실 빡뚝.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실이 좀 삐져나온 부분은 잘라줘도 되는데 매듭이 잘못 지어져 있으면 한 번에 후두둑 풀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남겨두면 지금 안전빵이긴 한데 전 세 번 묶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베이비 어피치 쿠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나름의 귀여운 인형이 완성이 됐죠. 남은 저는 잘라내면 됩니다. 천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안 부족하네요. 아까 소리가 비슷하죠? 그 천 자르는 소리랑. 그렇죠, 초록색 부분 그 분해하는 소리 비슷해. 신기하죠? 나도 신기해. 뭔단 소린다 이런가 봐. 천이라서 소리가 되게 좋아요. 쓸데없이 약간 ASMR도 될 것 같아. 하지만 간식도 했으니 해도 되긴 하는데 귀찮아서 안 하니 안 할까? 그래, 얼마 안 남긴 했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다른 영상을 확인했어요. 귀여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천 잘라내기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피치 인형 쿠션이 완성이 됐습니다. 인형에서 뜯어온 얼굴 가죽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되게 깔끔하죠? 이게 솜을 너무 많이 지웠나? 옮기면 돼, 위치를. 볼 빠방이. 스트레스 쿠션으로 되게 좋아요. 기껏 만들어놓고 뚜들뚜들 패는 인성 터진 속옷이. 이 귀여워. 베이비 어피치. 내 스트레스 보면 쓸 거야. 힝. 너무 과격한데? 귀여워요, 그래도. 여기다 구멍 뚫어서 지퍼다는 지갑 주머니 이렇게. 천 달고 하네. 근데 귀찮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거기 키링도 달아주면 이제 키링 인형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스트레스 풀기 용으로 쓰겠습니다. 진짜예요. 이 쿠션. 엔터키로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 그거 같아. 너무 좋아. 귀여워. 말랑말랑해. 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루하셨을 텐데. 약간 모양이 좀 삐뚠 것 같아서 좀 슬프기도. 만두. 얘 좀 더 이쁘게 만들고 싶으시면은 여기 이제 바느질을 한 번 더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귀찮아서 안 하겠습니다. 약간 이 시간도 마음에 들어요. 뾰족뾰족머리 삼돌이 같아. 언제 청량이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안녕.